Times. 네, 오늘도 아주 바쁜 기타리스트 김은총 군 모셨습니다. 네, 짐의 근본을 찾아 떠나는 기타 여행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네, 버즈비티비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은총 씨가 이제 또 곧 투어를 나가시기 때문에 네. 네, 네, 나가기 전에 또 은총 씨 노동력 땡겨쓰기의 현장 네. 오늘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미국으로 나가시죠? 네. 네, 미국은 어디 어디 가시나요? 이번에 뉴욕이랑 네. LA랑 네. 그리고 라스베가스요. 정말 메인은 네. 다 다니시는군요. 네, 뉴욕, 네. LA, 그러네. 라스베가스. 저도 이번 처음 가봐가지고. 아, 그렇군요. 선생님 가보신 네, 선생님은 미국에 가셨죠? 네. 라스베가스에 가셔갖고요. 네. 뭐 거기 슬롯 머신이나 뭐 이렇게 블랙잭 같이 해갖고 돈을 낭비하지 마시고. 네. 꼭 그 사격 연습장에 가셔갖고 네. 총을 쏘고 오십시오. 아. 네. 실탄 사격장 네. 있죠. 재밌겠네요. 예, 라스베가스랑 그 캘리포니아가 진짜 총기의 천국입니다. 아, 그래. 네. 총기 역시 천국이구나. 선생님은 밀덕이 그렇죠. 밀덕이라. 네, 그렇습니다. 라스베가스 라스베가스 파이어 클럽인가 거기가 제일 유명한데 헬리콥터를 타갖고 발칸포를 쏠 수 있습니다. 선생님 예전에 이 말씀 한번 네. 하셨어요. 네, 헬리콥터. 선생님 쏴 보셨어요? 그건 돈이 엄청 많이 들겠죠? 많이 들 것 같은데 실탄 사격기가 40만 원인가? 아 그래요? 네. 생각보다 많아요. 그렇게 비싸진 네. 않네. 헬리콥터 타고 발칸포는 그런 경험을 갔는데 40만 원이면 괜찮을 만한데. 네, 잘못 알고 있었을 수도 있었는데 400만 원.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도 이 정도면 해볼 만할 걸 이 정도 가격이었어요. 40만 달러 아니야? 4억 뭐. 아니면은 4천 달러였던 거 아닐까요? 4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 아니 그리고 지금 환율 때문에 맞다. 4천 달러면 600만 원이야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번 저는 이제 뭐 선생님이 이제 미국 많이 가보셨고 네. 형은요? 저 미국 안 가본 것 같습니다. 저 이제 저도 처음이라 근데 처음 가는 미국이 지금 환율이 지금 미쳐있기 때문에 네, 사실 좀 놀 수가 없고 네, 좀 뭐 즐기고 오기보다는 이제 프로모터들이 그냥 가자 뭐 이렇게 좀 쉬는 데를 제공해 주는 거 안에서 좀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네, 왜냐하면 맞아요. 돈 벌러 가서 뭐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어요. 맞아. 괜히 돈 벌러 가가지고 발칸포 한 방에 다 날리고 발칸포 한 방에 공연하나 내가 번 돈을 그냥 헬리콥터에서 공연 다 썼네 공연 하나 당 헬리콥터 공연 하나 헬리콥터 한 번 뭐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뭐 일단 뭐 저는 제가 이렇게 되게 외향적이고 이렇게 보이지만 생각보다 이게 보수적이어서 뭐 그 예를 들면 라스베가스 재미로 하는 거라도 뭐 딱히 좋아하지 않습니다. 뭐 저는 그렇죠. 되게 안정적인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군요. 예, 뭐 오히려 뭐 이럴 수는 있죠. 뭐 예를 들어 한 10만 원 정도 예를 들어서 바꿔서 뭐 그걸로 재미로 해보고 다 이뤄도 상관없다. 뭐 이런 거는 뭐 그렇긴 한데 괜히 이제 막 그 분위기에 좀 휩쓸리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막 거기서 막 많이 쓴다거나 막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오히려 뭐 일정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라스베가스가 또 그런 스포츠 시합이 많이 열리는 또 뭐 하나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혹시나 뭐 뭐라도 복싱을 볼 수 있다면은 사실 돈을 그게 티켓이 뭐 50만 원이든 60만 원이어도 보고 차라리 싶은데 그걸 보겠다. 예, 그냥 제가 워낙 발칸을 쏘느니 복싱을 보겠다. 예, 아 발칸도 좀 약간 땡기긴 하네. 생각해 볼 만하죠. 아, 그냥 베레타. 네, 요거 베레타도 좋을 것 같고 그렇죠. 뭐 저희 어렸을 때 뭐 베레타 그 스미스 웨슨 이런 장난감총을 실제로 만져볼 수 있으면 그것도 참 그렇죠. 좋은 우리 어렸을 때 다 비비탄 서바이벌 네. 그죠. 그거를 네. 지금 이제 실탄으로 해본다면 그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맞습니다. 뭐 AK-47도 있고요. 네. 저기 매그넘 44 이만한 건데 그것도 있고. 네. 그거 한 손으로 절대로 못 쏘는 총알이에요. 아 일단 이렇게 안 들려요. 그잖아요. 미국 가서 노는 얘기하는데 총 쏘는 얘기하고 복싱하는 얘기밖에 안 했네요. 지금 다 다른 것 좀 하고 놀아 있어. 그 호텔의 그 뷔페 식당 네. 2만 원이거든요. 네. 킹크랩까지 나와요. 그래요? 역시. 네. 꼭 줄 서서라도 드셔야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드디어 다른 얘기가 나왔네요. 킹크랩 얘기. 좋습니다. 근데 일단 지금 걱정되는 건 뉴욕과 이제 아무래도 LA 이 그 온도 차가 그 날씨가 너무 커서 옷을 어떻게 챙겨가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게요. 좀 겹겹이 입고 가고 그때 벗고 이렇게 그렇게 해야 되나 적응을 해야 되겠네요. 네네네. 아니면 뭐 현장에서 뭐 파카 하나를 사든가 뭐. 아 이게 뭐든. 달러가 너무 비싸. 달러가 너무 비싸가지고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번에 맘 편하게 즐기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몸 건강히 잘 다녀오시고 은총씨 가기 전에 또 오늘 최대한 노동력을 쫙쫙 빼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 저희가 나올 때마다 아주 즐거워하는 기타죠.
짐 루트 시그니처. 네, 짐 근본. 네, 네, 짐 근본. 아, 네. 근본. 이분의 그 근본은 무엇인가? 어떤 근본은 과연 진짜 무엇인가? 10년이 지나도 그 네. 의문이 풀리지 않는. 이 사람은 이런 음악을 하면서 왜 자꾸 여기에다 기타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 걸까? 그냥 이런 느낌. 그랬는데 네. 이제 조금 제자리를 찾아온 느낌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팬들도 하다 하다 안 되니까 이제 가는구나 하는 분들이 네. 좀 대부분이에요. 네, 네. 근데 짐 루트 뭐 여러분도 이제 뭐 아주 잘 알고 계시겠지만 슬립낫의 기타리스트로 1971년생이고 여기 뭐 얼굴에 뭐 아주 뭐 휘황찬란한 메이크업을 한 상태로 아주 빡센 기타를 치는 분인데 팬더에다 기타를 만들어 달라 그래가지고 참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했었던 네, 그런 행보를 계속해서 걸어왔었죠. 굳이 왜 팬더에서 왜 굳이? 진짜 현 시대 자본주의의 그 최고 수혜를 본 밴드 중에 하나죠. 진짜 이 퍼포먼스와 이런 그렇죠. 것들 정말 철저하게 이 무대를 꾸리고 그렇습니다. 아, 뭐 근데 뭐 실력도 다들 대단하니까 네, 너무 멋있죠 슬립낫. 네. 슬립낫의 그 어마어마한 리프들을 만들어낸 짐 루트. 하지만 네네. 그 어마어마한 리프들이 팬더 기타에서 뿜어져 나왔다는 사실은 굉장히 충격적이죠. 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그 2013년도에 했더라고요. 짐 루트 시그니처를. 짐 루트 시그니처가 나왔을 때 짐 루트가 팬더에서 나왔다고 해가지고 그 짐 루트가 그 짐 루트야? 네. 그 짐 루트가 스트라토캐스터를 써? 야. 근데 스트라토캐스터가 왔는데 이게 스트라토캐스터야? 이럴 거면 왜 팬더에다 만들어달라 그래? 약간 계속해서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런 기타였죠. 그래서 그때 선생님이 이제 한 줄평을 뭐라고 주셨냐면 2013년 2월 18일 우리가 그때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알 수 있는 한 줄평입니다. 팬더를 남용하거나 오용하지 맙시다. 약물 오남용 말고 팬더 네, 오남용을 네. 걱정하셨죠. 그래서 소주는 5점 만점에 1점 주셨고요. 네. 네, 저는 개인 취향을 존중합시다. 그리고 5점 만점에 해장국 네. 2개 드렸습니다. 1점, 2점이 나왔어요. 네. 역대급이죠. 5점 만점에 1.5점. 1점, 아마 좀 충격을 받았을 네, 것 그렇죠. 같아요. 그 당시 기타가 때는. 안 좋다 이게 아니고 그 세계관을 이해를 못해요. 우리가 당황해서 뱉은 점수예요. 맞아요. 사실은 기타 자체는 굉장히 퍼포먼스도 뛰어나고 그 짐 루트가 하는 음악에 정말 잘 어울리는데 그러니까 굳이 왜 이걸로 이걸 하냐 약간 이런 느낌이 그죠, 있잖아요. 그죠. 다른 전용으로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세계관들이 많이 있는데 네. 왜 굳이 그러니까 뭐 한강을 건너갈 거면은 그냥 보트를 하나 빌려갖고 건너가면 되는데 왜 멀쩡히 있던 차를 다 뜯어 발겨가지고 배로 만들어가지고 그걸 띄우냐 막 약간 이런 건 거죠. 적절한 표현이죠. 네. 아니 왜 ESP나 잭슨에서는 비즈니스를 잘 못했나? 그러니까 짐 루트한테 뭐 억하심정이 있나 왜 그러는 거야. 아니 지금 우리가 딱 생각해도 ESP랑 잭슨만 달라붙었어도 얼마나 이 그림이 아름답습니까? 그렇죠. 그 비즈니스를 제가 아마 짐 루트한테 좀 잘 못했나 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덕분에 어쨌든 짐 루트의 시그니처는 정말 대체 왜라는 그 의문 때문에라도 사람들에게 뇌리에 각인되어 있죠. 아, 짐 루트 시그니처 스트라토캐스터 뭔가 특이한 물건. 그렇죠. 특이한 세계. 아니면 저기 깁슨에서 예전에 그 우리 잭 형한테 준 것처럼 EMG 좀 박아 갖고 해 볼래라고 했었어도 됐을 텐데. 아니면 짐 루트가 그런 음악을 했지만 사실 옛날부터 팬더 스트라토캐스터를 엄청나게 좋아했고 블루스를 동경했던 사람일 수도 있죠. 그죠, 그러니까 있... 내가 기념품적으로라도 이런 핸더에서 뭔 갖고 싶은데 내가 하는 음악도 했으면 좋겠으니까 거기다 그걸 해달라고 한 거야. 그런 자기의 영웅의 브랜드를 내가 더럽히고 싶은 거지. 내가 여기에 역대 내 이름을 남기겠어. 발자취를 남기겠어. 이때 팬더에서 역사상 이런 기타는 다시 없을 거야. 이런, 와, 그런 것도 이럴 그게, 수도 있겠네요. 그걸 뭘 또 굳이 더럽힌다고 표현을.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세계관이 있었고요. 네. 2021년부터 팬더 시그니처하고 슬립낫 샤벨 시그니처하고 이제 두 개를 같이 사용하는 걸로 이제 결정을 했다고 해요. 그게 이제 작년이고 그러니까 팬더보다 그 예전에 최근에는 공연을 할 때 이 샤벨의 시그니처 기타를 계속 들고 나왔는데 출시가 안 돼 있어갖고 팬들이 야 저 기타는 뭐냐 드디어 정신 차리고 샤벨이랑 뭘 하는 건가 보다 했는데 나와 있진 않으니까 다들 되게 궁금해하다가 이제 이번에 맞아요. 출시가 되면서 아 샤벨이랑 드디어 협업을 했구나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이제 좀 마음이 놓이네요. 그래서 원래 샤벨이랑 할 때도 이거 메이드 인 멕시코 말고 메이드 인 애초에 뭐 USA 막 이런 버전으로 되게 고가의 라인으로 나오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메이드 인 멕시코 모델로 네. 200만 원대에 지금 출시가 되었고요. 이거는 참 가격도 괜찮네요. 네. 이거 279만 원입니다. 279만 원. 오히려 팬들은 좀 괜찮은 가격에 살 수 있으니까 좋아하겠네요. 좋아하겠네. USA로 가서 너무 가격이 올라가 버리면 아우 또 나 뭐, 갖고 싶은데 너무 비싸 이럴 수 있으니까. 이게 짐 루트가 사실 스트라토캐스터만 한 게 아니고
텔레캐스터도 있고 맞아요, 재즈마스터도 맞아요. 있고 네. 그래서 그 텔레캐스터는 이제 존 파이브하고 짐 루트가 둘이 더럽혀놨죠. 네. 굳이 더럽힌 거죠. 예. 오늘 더럽힌 거 내가 던졌다고 꽂혔는데. 네, 그렇지, 더럽힌 거죠. 네. 사실 정확하게 말해서 존 파이브의 텔레도 그 네. 당시 때는 좀 충격이었죠. 이거 뭐냐. 왜 이래? 네. 굳이 여기다 어, 그걸. 그렇죠. 네. 마릴린 맨슨의 무대에 올라가는 텔레라니 얼마나 뭔가. 그러니까 아. 그때도 전 그 생각을 했어요. ESP를 쓰지. 그러니까. 차라리. 그렇죠. 네. ESP는 사실 그 뭔가 더럽힘에 되게 뭔가 익숙한 브랜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되게 특이하고 도전적인 기타를 많이 만드니까 그쵸. 이해가 되는데 거기 헤드에 팬더가 있다? 이상하죠. 약간 그렇죠. 신성 모독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 네, 오히려 그런 것들을 더 원했는지도 모르죠. 이 아티스트들이 네. 이 팬더라는 것에 대한 선입견을 부수고 싶다. 뭐 이랬을 수도 있고 그냥 팬더를 맞습니다. 부수고 싶다. 뭐 이랬을 수도 있고. 뭐 너무 비약적이지만 뭐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재즈 마스터랑 했단 말이에요. 도대체 짐 루트랑 재즈 마스터가 이게 뭐 어디 접점이 예, 있는 접점이 대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때 2017년도에 했었을 때 선생님은 용도는 명확하지만 너무 명확합니다. 그때 은총 씨랑 했단 말이에요. 은총 씨, 너 보기와 다르구나. 네, 그렇게 그죠. 나올 만하죠. 저는 이 모든 악의 근원은 재즈 마스터입니다. 이게 한준형이 진짜 엉망진창이네. 그때 10점 만점 체계였는데 선생님이 6.0, 은총 씨가 7.5, 제가 8.0 드렸고 그래도 이때는 우리가 이미 짐 루트 스트라토캐스터라는 세계관에 너무 충격을 받아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점수가 이상하게 나오지 않았어요. 샤크가 좀 적었어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동안의 짐 루트에 우리가 의아했던 것들이 꽤나 많이 해소되는 샤벨에서 나온 짐 루트 시그니처 프로모드 산디마스 스타일 좋네요. 험험 플로이드 로즈 에보니 모델 진행해보겠습니다. 드디어 샤벨이라니요. 아, 네. 이건 참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렇습니다. 스펙 살펴보기 전에 기존에 나왔던 산디마스 네. 스타일 1 험험 먼저 복습을 한번 해볼게요. 네. 최근에 좀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산디마스 스타일 1 험험에 플로이드 로즈가 달려있는 모델이 있고 하드테일 네. 모델이 있는데 오늘 짐 루트 시그니처는 플로이드 네, 로즈가 달려있고 네네. 톤이 없습니다. 좋아요. 네, 기본적인 모델도 시그니처가 아닌 모델들에는 험험 플로이드 로즈 M이라고 하면 이거 지판이거든요. 지판 네네. 그리고 퀼티드 메이플 탑 해서 험험 FRMQM 모델 이게 76.67 나왔고 잘 무뎌지지 않는 칼 80년대로 돌아가는 사운드 슈퍼 헤비 스트랩 그 다음에 험험의 플로이드 로즈 에보니 지판 오늘 거랑 가장 스펙이 비슷하죠. 네네, 그러네요. 네, HHFR2 모델입니다. 이게 이것도 플로이드 로즈 네네네 이게 플로이드 로즈고 이거 76점 나왔습니다. 선생님은 스포츠락 은총씨가 산디마스에서 일하는 바이크 정비소 누나 아 그때 그 시리즈구나. 네네네 저는 짜증은 많지만 일은 잘한다. 그 다음에 험험 플로이드 로즈 메이플 지판 요거는 선생님은 딸기 크림 오레오 은총씨는 오토바이 정비소 누나 좋아하는 서핑샵 수줍은 총각 네. 저는 수줍음은 많지만 일은 잘한다. 다 일은 잘해요. 맞아요. 그 다음에 험험 플로이드 로즈 메이플 요것도 선생님 초코크림 오레오 와. 은총씨는 왕년 세계 챔피언 서퍼샵 사장님 저는 일은 안 하지만 돈은 잘 번다 78.33 오, 다 그때 그 서핑샵 세계관이 다 지금 그쵸, 요 그쵸. 산디마스 우리 저 짐루트랑 다 같은 이제 세계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험험 하드테일의 메이플 지판 이거는 션롱 시그니처였고요. 네, 선생님은 션 랩 은총씨는 포이즌 네크로맨서 저는 리프치기 좋은 기타 리조끼 리조끼 리조또도 아닌가 리조끼 네, 80.67 이렇게 해서 70점대 후반에서 80점 초반까지 네네. 점수가 상당히 잘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이 집 루트도 드디어 자기 집을 찾은 게 아닌가 네네. 드디어 루트를 찾은 게 아닌가라는 기대가 좀 드는 점수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네, 집 루트 시그니처 프로모드 산디마스 스타일 네. 험험 플로이드 로즈 에보니 지판 모델이고요. 279만원 메이드 인 멕시코입니다. 네. 전장 98.5cm 무게는 3.71kg 두께는 43mm 12프렛 뒷뜰레는 77mm 바디는 산디마스 스타일 원 쉐입의 마호가니 사틴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메이플렉의 핸드럽드 사틴 우레탄 피니쉬 헤드머신은 샤벨 브랜디드 다이캐스팅 네. 락킹 헤드머신 플로이드 로즈 1500 시리즈 락킹 너트가 들어가 있고요. 너트 너비는 42.86mm 지판은 에보니입니다. 지판 공률은 역시 샤벨 특유의 12인치에서 16인치로 가는 컴파운드 레디우스 305mm에서 406mm로 가는 혼합 공률 반지름 가지고 있고요. 스케일 길이는 648mm 프렛은 22 점보 프렛 네 픽업은 EMG 짐 루트 시그니처 픽업인데요. 이게 오픈 코일 액티브 험버커 두 개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이름이 데모눔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데모눔 근데 이게 데모눔이라는 거는 사실 사전에 안 나오고 데모 그 N이랑 유사히 I가 붙으면 데모니움이라고 해서 데모니움이라고 해서 이게 뜻이
인간의 내면에 있는 양심의 소리 뭐 약간 이런 거라고 하니까 마음의 이거는 소리? 네 뭔가 조석? 짐루트의 소리? 뭐 네, 데모눈 픽업입니다. 데모눈 네. 조석? 조석? 조석 마음의 소리? 마음의 조석 소리. 픽업? 네. 조석 픽업? 컨트롤은 원볼륨의 3 포지션 블레이드 있습니다. 네. 그리고 브릿지는 플로이드 로즈 1500 시리즈 더블 락킹 트레몰로고요. 네. 과연 사운드가 어떨지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펜더고요. 지금 펜더 앰프 볼륨 1.5인데 네. 네, 들을 게 3개밖에 없어요. 네. 조석 픽업. 조석 아주 픽업. 좋네요. 네, 마음의 소리. 저거 파형 이런 픽업을 이런 기타를 쓰는 사람이 펜더에다가 기타를 만들어 달라고 그렇죠. 했으니 이상하죠, 그렇죠? 이 짐 루트의 마음의 소리인 거죠. 네, 그렇죠. 한 치의 양보도 없는 게 네. 진짜 세다. 네. 이거 클린턴이에요, 여러분. 이거 진짜 아무것도 안 걸었어요. 네. 의심하지 마세요, 네. 진짜요. 살살 쳐도 예. 크런치야. 살살 치는데 타고 있어 기타가. 예. 아 이거는 와, 너무 클린톤을 많이 들어볼 이유가 네, 이유가 진짜 없어. 세다. 이거는 그냥 바로 해야 돼 그냥. 지금 와, 잠깐만 진짜 세다. 조금 더 들려드릴 건데 저희가 하고 있는 이펙터 세팅에서 사실 메탈 소리 내려고 해도 사실 딱히 그렇게 면도칼 소리는 잘 안 나요. 네. 그래서 약간 그래도 어느 정도 중점을 지키는 이펙터 세팅인데 이 이펙터들 다 무시해 버립니다. 와 진짜 그냥, EMG가 그냥 예, 면도날로 확 치고 나오네 그냥. 무시해 버려요. 와.
마샬 게인도 진짜... 한번 들어보시죠. 뭐야 이게? 마샬 게인. 너무 볼륨 좀 올려야 될 것 같아. 예. 용도는 확실하네요. 진짜 용도는 용도. 너무나 확실해서 용도는 명확하지만 너무 명확합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저도 이게 기타음이니까 좀 이렇게 세부적으로 들어보잖아요. 뭐 사실 이거를 뭐 지금 버즈비에서 컨텐츠 하고 있는 뭐 여러 가지 좀 그 컨텐츠 통해서 치긴 쳤었는데 처음부터 좀 그냥 그 메이킹된 사운드로 쳐서 이렇게 세부적으로는 지금 처음 들어봤는데 일단은 집노트 팬들은 진짜 좋아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집노트를 좋아하시는 이 기타를 사실 분들은 클린톤을 칠 생각이 어차피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클린톤을 칠 생각 이걸 왜 사? 어차피 슬림락 곡을 계속 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일단은 팬들은 되게 좋아할 것 같고 그리고 그렇습니다. 이제 플로이드 로즈가 달려있으니까 또 이런 메탈 사운드를 그렇죠. 위시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더 좋아하겠다라는 좀 생각은 맞아요, 듭니다. 맞아요. 이게 아까 뭐 은총 씨가 말씀하셨지만 레드락스를 키고 뭐 시계즈 하고 했을 때 면도날 사운드가 팍 튀어나왔을 때 저희가 놀랐던 게 레드락스나 시계즈의 그 EQ 관련된 걸 하나도 안 건드렸어요. 우리가 평소에 하는 그 셋업 그대로 거기서 볼륨만 그냥 조금 올린 거였는데 갑자기 날선 소리가 빡 나오는 맞습니다. 게 이게 지금 EMG 사운드의 가장 그 특징적인 그런 모습이 아니었나라는 다음 시간이 팬더거든요. 네. 요 세팅 요대로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사운드가 나오는지 여러분들 딱 들어보시면 그게 픽업이 문제였구나. 네,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문제까지는 아니고. 네, 뭐 그냥 그렇다는 거죠. 굉장하죠. 네, 오늘 이렇게 사운드 샘플 무시무시한 샘플 잘 들어봤고요. 은총 씨 멋진 시연 듣고 와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뿅. 네, 뭐 평소보다는 좀 다소 이제 메탈릭한 메탈릭. 그런 느낌의 사운드를 한번 들어봤는데요. 진짜 강력합니다. 짐루트 역시 나올 때마다 뭐든 간에 우리를 놀라게 해주는 네. 시그니처, 짐루트 시그니처. 선생님부터 한 줄 평드릴게요. 그 이 짐루트 마음의 소리가 참 겁네요. 블랙 하트네요. 네. 그래서 블랙 에코 드리겠습니다. 블랙 에코. 네. 검은 네. 메아리. 저도 약간 비슷한. 건데 이제 우리가 흑심을 품었다고 하죠. 네. 블랙심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블랙심. 알겠습니다. 네. 흑심. 저는 짐이 곧 기타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그 짐이야. 네. 아 좋네요. 짐이 곧 국가다라는 말이 있었는데. 네. 네. 짐이 곧 기타다. 사실 이제야 제대로 짐 루트의 기타가 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28, 가성비 15, 편의성 15, 디자인 16, 총점 74점이고요. 은총 씨는 사운드 27, 가성비 15, 편의성 15, 디자인 18, 총점은 75점. 저는 사운드 29. 오. 제가 저번에도 그랬듯이 이번에도 제일 많이 들었네요. 네. 가성비 15, 편의성 15, 디자인 16에서 총점 75점. 평균 점수는 74.67이고요. 이게 기존에 있었던 산디마스 모델들이 76, 77 막 이렇게 나왔던 게 네. 78 나오고 그랬던 게 전부 다 그 CU가 잘 나왔어요. CU가 네. 잘 가성비랑 그쵸? 편의성이 높거든요. 네.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 정도 차이 나죠. 그렇죠. 가격이 거의 100만 원 위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사실 가성비에서 조금 이제 점수가 좀 낮춰서 나올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편의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톤이 없다 조작할 게 없다라는 거에 있어서 편의성이 높으나 범용성은 없습니다. 네, 네, 네. 뭐 그 소리 하나예요. 딱 하나. 그 소리이기 때문에 픽업, 그런 부분에서는 픽업파 이렇게 체인지해도 그게 그렇죠. 거기서 거기. 그냥 이렇게 무섭고 이렇게 무섭고 저렇게 무섭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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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네. 이거는 그냥 그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떠한 물건을 소비했을 때 뭐 기타뿐만 아니라 뭐 이렇게도 쓰고 저렇게도 쓰겠습니다라는 용도가 존재하지는 않죠. 네. 이거는 그냥 무조건 하나만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좀 가성비와 유저빌리티가 좀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슬림넛과 짐루트의 팬들은 너무 확실하게 좋아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정도 74.67 어쨌든 이 산디마스는 딱 요 가격대 요 점수대에서 한 74부터 한 81 네, 정도 요 정도에서 점수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짐루트의 시그니처 굉장히 또 강력한 느낌이었습니다만 팬들은 아주 좋아할 것 같고 네네네. 그리고 우리가 드디어 이제 약간 그 위화감이 들었던 그 세계관에서 이제야 드디어 좀 제자리를 찾아간 것 같은 그 편안함 맞습니다. 그런 느낌이 좀 들어서 아주 반가운 시그니처였습니다. 네. 네, 앞으로도 뭐 짐루트는 사실 뭐 브랜드 상관없이 어딜 가도 이걸 만들어 달라고 하기 때문에 네. 그걸 팬들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상했던 거예요. 네. 그렇죠. 그것도 기타가 뭐 괜찮기는 했어요. 멋있는 기타였고 또 샤벨에서 이제 좀 잘 어울리는 세계관으로 나왔기 때문에 또 다음번에 어디 가서 만들어 달라고 할지는 또 모르겠지만 스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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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만들어 주긴 하겠다. 네, 또 다른 짐루트 세계관 확장을 기대해 보면서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은총 씨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요 셋업 그대로 팬더 USA를 꽂았을 때 어떤 개인톤이 나오는가 시리즈. 네. 야, 아메리카 울트라가 380이에요. 아. 이야, 진짜 이건 너무 비싸다. 해도 너무하네. 환율이 뭐 1,400원이긴 하지만 하여튼 뭐 다음 시간에 되게 좀 씁쓸한 가격에 씁쓸한 가격에 네, 아메리칸 울트라 스트라토캐스터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시죠.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큰 힘입니다. 기어 타임스.